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세차에 대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차란 시를 제가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뭐죠? 세차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에 한번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차는 이렇게 잘 씻는데, 과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를 써봤습니다. 세차.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대비가 날리면 거리를 달립니다. 그동안 저축해왔던 세상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빨간 얼굴의 유리창에 그리움의 구슬들이 도루루 미끄럼틀을 탑니다. 창문을 열어 손을 내밀면 차가운 물방울이 손을 적시는데도 당신을 그리는 보고픔은 씻기지도 않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썼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차를 하던 세심을 하던 비가 오던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스쳐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직 누구죠? 당신을 그리는 보고픔은 화석이 되어 가슴에 맺혀 있기 때문에 식히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제시 세차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